네, 상승주 바이앤셀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목동지점의 고윤기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고윤기입니다. 네, 쌍방울부터 살펴볼까요? 중국 기업과 합작 사업을 벌인다라는 소식에 상한가로 곧바로 직행을 했네요. 추가 상승도 욕심내볼 만한가요? 네,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전일 중국의 금성그룹과의 합작법인 설립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금성그룹과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약 제주도에 1조 8천억 정도를 투자하겠다는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쌍방울 같은 경우에 그중에 30% 수준인 5,400억 정도를 부담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금 조달 방식을 일단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현재 모회사인 광림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448억 원, 그리고 자본금은 191억 원, 그리고 광림이 쌍방울 지분 23% 정도 지금 보유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쌍방울의 시총이 지금 1,327억 원, 자본금은 438억 원 수준인데요. 5,400억 정도 되는 금액에 자금 조달 방식이 어떻게 가능할지 조금 의문이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일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단기 중국발 테마성 이슈로 인한 상승이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일단 강하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시세가 붙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비중 조절이 조금은 필요할 것으로 좀 판단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의견은 보유 관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쌍방울 아직까지는 보유하는 것이 가장 유효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욕심내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좀 시장이 외국인들의 뭐 어떤 뭐 귀환, 그리고 어느 정도 기관 또한 다시 한번 저가 매수가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뭐 핀테크 관련주 중에 미네인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네인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의 휴대폰 번호 도용방지 서비스 개발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장 MS를 92% 이상 갖고 있는 거의 독점 시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자가 257만 명 정도 되고 있는데, 월 1,000억 가정할 경우에, 1,000억 명 그, 1,000원을 그 수주율 기준으로 가정했을 때, 대략적으로 25억 원의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인 플러스 사이트 또한 그, 있는 상황인데요. 로그인 2차 인증 방식에서 지금 업계 최다 제휴 사이트를 지금 확보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신사업으로 간편결제 매니저라는 그 신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 사이트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로그인할 때마다 입력하지 않고 휴대폰 번호 인증으로 자동 로그인 제휴사들과의 이익 쉐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쇼핑 구매 유도와 함께 결제 프로세스가 좀 간편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익률이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매출액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34% 수준으로 좀 안정적인 그런 매출과 이익률이 나오고 있고, 리스크 요인 같은 경우에는 공모 관련 오버행 이슈는 있었지만은 어느 정도 물량 소화가 마무리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적인 전략은 얼마대로 제시하고 계시나요? 네, 그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좀 주가가 많이 좀 상방으로 올라왔는데요. 뭐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좀 판단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입가는 전일 종가 수준인 4만 원 수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4만 8천 원, 손절가 3만 8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네인지 매수가는 4만 원, 목표가는 4만 8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3만 8천 원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서 전략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윤기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시장이 현재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차라리 금리를 올려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또 불확실성을 안고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부분들을 확인해보면서 2부에서 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죠.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